또 면역세포의 주재료가 때문에 당연히 또 열심히 섭취하셔야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고 체중 감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연구에 따르면요, 낮은 그룹은 또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률도 1.6배가 증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젠 체중 관리가 정말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억울하지만 많이 먹지 않아도 살찌는 체질 있겠죠? 네, 체질 있습니다. 체질이라는 말을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체질 원래 한의학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현대의학에는 체질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옛날에 그냥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로서는 체질이라는 말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능의학을 전공을 하고 기능의학을 공부하다 보면 아 이게 체질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기능의학이라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은 세포 기능을 잘 진단해서 치료하는 의학이에요.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끌어올리는 의학입니다.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나게 복잡한 화학 반응이 있거든요. 진짜 수백 천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화학 반응이 잘 활발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활발하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활발한 겁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 체질을 결정하는 건데, 그럼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나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쪽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려면 이때 화학 반응을 일으켜주는 효소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효소는 유전체가 만드는 단백질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유전체가 좋은 분들은 이 효소가 잘 만들어져요. 그럼 이쪽 화학 반응이 활발해, 그 사람은. 근데 이쪽 효소는 잘 못 만들어, 유전적으로. 그럼 이쪽 화학 반응은 떨어져요. 이런 사람마다 생화학적인 반응의 차이가 있더라.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먹었을 때 얼굴이 안 빨개진다, 빨개진다의 차이처럼 효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체질의 일종으로 보고요. 이제 한의학에서는 체질이지만 저희는 그것을 생화학적 차별성이라고 본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biochemical individua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능의학에서는 그것을 체질로 보고 있고요. 생화학적인 반응을 잘 어떻게 효소를 좀 강화시켜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사실 체질이라는 게 거의 유전적 요소가 많은 건데 그런 유전적인 요소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체질의 가장 중요한 건 유전자가 이미 결정돼 있고 그 유전자 때문에 만들어지는 효소가 잘 만들어지는 분이 있고 안 만들어지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생화학적 차별성이 생겨서 유전자가 안 바뀌면 그건 뭐 체질을 못 바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후생유전학이라는 것이 이제 발달이 됐죠. 이건 뭐냐면요, 유전자 자체는 바꿀 수 없어도 유전자가 활동력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유전자의 활동력. 그래서 똑같은 유전자가 있어도 이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이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활동할 수도 있고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것이 바로 후생유전학이죠. 뭐 음식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거, 생활 습관이 이런 것들이 다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재미있는 예가 바로 여왕벌과 일벌의 예입니다. 여왕벌 수명이 한 1년에서 3년 되거든요. 근데 일벌은 수명이 겨우 7주밖에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왕벌하고 일벌이 유전자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근데 여왕벌은 태어나자마자 먹는 음식이 달라요. 보통 일반적인 그 일벌들은 뭘 먹냐면은 그냥 꽃가루에서 나온 꿀을 먹습니다. 여왕벌은 로얄젤리를 먹고 자라요. 그러면서 이게 수명이 확 달라지고요. 또 여왕벌은 알을 낳잖아요. 일벌은 이렇게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식 능력과 수명도 똑같은 유전자지만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후생 유전학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유전적으로 살찌는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네. 이걸 좀 날씬 체질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아, 네, 가능하고요. 비만 유전자가 있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바꿔서 이 유전자가 가능하면 발현되지 않도록 해주고 반대로 날씬 유전자를 또 발현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면 되는데요. 하버드대 연구팀의 논문을 보면요. 우리가 먹는 음식, 뭐 영양 정보라든가 또 스트레스, 뭐 운동, 뭐 전자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하루에 수십 번씩 유전자 발현의 요인들을 이제 켜고 끄고 하면서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살찌는 사람이 날씬한 체질로 바꾸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식사량을 너무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음식의 종류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예, 양을 일시적으로 줄이면 물론 당연히 체중 감량할 수 있죠. 근데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쉽지 않고요. 오히려 요요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적게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음식과 영양소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또 어떤 음식을 섭취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사실 뭐 다 아시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피해야 되는 음식은 일단 액상과당, 설탕, 네. 정제된 탄수화물 네. 뭐 이런 거는 먹으면은 혈당만 빨리 올리고 또 남은 혈당들이 바로 또 지방으로 쌓이고 또 혈당을 빨리 올리니까 인슐린이 빨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저혈당이 생겨요. 인슐린 때문에. 그러면 또 다시 또 배고파지고 이러면서 그냥 이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꼭 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먹어야 될 음식이 대표적인 게 바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인데요. 미국 예일대의 연구를 보면요. 정상 체중인 사람은 다양한 음식을 먹어도 도파민 방출이 잘 일어나서 뇌에서 이제 보상을 느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만인 사람은 도파민 방출이 느려져서 폭식과 과식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단백질이 풍부한 살코기를 먹게 되면 도파민 방출이 잘 일어나고 지방을 더 섭취하고 싶은 신경세포 활동을 진정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폭식과 과식을 막아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폭식과 과식을 막아주는 거 외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체중 감량이 잘 되려면 대사량이 증가해야 되거든요.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면 살이 빠지잖아요. 근데 단백질은 체중 감량에 중요한 기초 대사량, 또 활동 대사량뿐만이 아니라 식사 유발성 열 생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DI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DIT는요. 음식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소모되는 에너지를 얘기하고요. 전체 칼로리 소모 중에서 약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단백질을 먹을 때 이 DIT가 높아져서 에너지 소모가 더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또 단백질은 또 근육량 유지도 관련이 있잖아요. 면역력 강화에도 좋기 때문에 반드시 단백질을 섭취하시면서 체중 감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근육 유지하는 게 또 중요한 이유가 근육량이 대사량을 늘리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늘려야 되고요. 또 면역세포의 주재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열심히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고 체중 감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연구에 따르면요. 단백질 섭취가 낮은 그룹은 또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률도 1.6배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럼 일반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이 있고 식물성 단백질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게 더 좋나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건요. 골고루 챙겨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동물성 단백질, 뭐, 가장 단백질 수치가 많은 거 다섯 가지하고 제가 식물성 단백질 수치가 많은 거 다섯 가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 닭가슴살이 많습니다. 많이 다 아시죠? 100g당 35g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100g당 20에서 25g 들어있고요. 연어, 네, 100g당 20g. 오리고기가 100g당 18g. 그리고 계란. 이 100g당 11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동물성 단백질은요 필수 아미노산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드셔야 되고요. 근데 동물성만으로 섭취하기 어렵죠. 단백질 하루 섭취량을 다 채우기 어려울 때는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보충해 주시면 좋은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대두입니다. 대두. 대두가 100g당 34g 들어있고요. 호박씨가 100g당 29g 들어있고요. 땅콩이 100g당 26g. 아몬드가 100g당 23g 들어있고요. 두부가 100g당 8g 정도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지방이 좀 적죠. 그리고 식이섬유와 미네랄도 풍부하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드시면 아주 좋은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단백질 함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식물성보다 이 동물성의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콩도 지금 대두 100g에 34g이나 들어있고 닭가슴살도 100g에 35g이 들어있어요. 비슷하게 들어있지만 대두를 100g 먹는 거하고 닭가슴살 100g 먹는 거하고 좀 다르죠. 예. 그래서 동물성을 더 먹게 되면 더 쉽게 단백질 섭취를 할 수가 있죠. 그럼 하루에 얼마 정도 먹어야 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양은요.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만약에 60kg면 60g 하루에 70kg면 70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좋죠. 그 정도 먹으면 되고요. 좀 더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있어서 좀 근육을 늘려야 되는 경우에 또 면역력이 약한 경우에는 좀 더 드시면 좋은데요. 그런 경우는 체중 1kg당 1.2g으로 계산하시면 좋습니다.
뭐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몸속에 흡수되는 게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흡수가 다 되진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한 60g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닭가슴살로 따지면 한 200g 정도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한 끼에 200g을 먹는다고 60g이 다 흡수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번에 흡수되는 양이 단백질 양으로 한 20에서 30g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만약에 내가 60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세 번으로 나눠서 섭취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아침에 20g, 점심에 20g, 저녁에 20g이 먹는 게 좋은데 이게 매 끼마다 챙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식물성 단백질, 뭐 두유라든가 이런 거 좀 적절히 섞어가면서 또는 견과류라든가 이런 거 섞어가면서 골고루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둬가면서 섭취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살 안 찌는 체질로 바꾸려고 하면 지금 단백질과 함께 먹어야 되는 좋은 음식들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장에 좋은 음식을 먹는 건데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신균과 뚱보균, 장 건강이 우리 몸 전체의 모든 것을 관장한다는 얘기들이 요즘에 최근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장의 환경 변화가 후생유전학에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대변은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변을 모아놓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있나요? 네, 2012년에 최초의 은행으로 미국 보스턴에 오픈바이오라는 대변은행이 탄생을 했는데요. 대변은 장의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장내 미생물은 총 천여 종이 있고요. 무게는 약 1.5kg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몸 세포수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수백조의 세균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대변은행이 왜 생겼냐면 건강한 사람들의 대변을 모아서 연구하는 그 안에 있는 세균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대변은행이 생겼고요. 이 엄청나게 많은 이 세균들이 장 속에 살고 있는데 세균과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공생관계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 가지고만은 우리가 모든 생화학적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들이 우리 몸속에서 함께 살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하나의 유전 정보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세균들을 데리고 살아야 우리 유전 정보가 건강해지는 거고요. 나쁜 세균들을 데리고 살면은 바로 우리 유전 정보가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생하는 이 미생물들을 가진 유전자 집합체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제 마이크로바타. 이게 바로 이제 미생물 얘기하는 거고요. 지놈. 지놈은 유전체를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합쳐서 이제 새로 탄생한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서, 즉, 내가 갖고 있는 이 미생물들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모든 내 몸의 기능들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어요. 2006년에 미국 워싱턴 대학 제프리 고든 박사가요, 비만쥐의 대변을 채취했고요. 그때 마른쥐의 대변을 채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만쥐와 마른쥐의 대변은 각각 다른 미생물이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장 속에 균이 없는 실험용 무균쥐한테 장 속에 주입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쥐들을 살펴보니까 비만쥐의 대변을 주입한 쥐가 마른쥐의 대변을 주입한 쥐보다 체중이 두 배까지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뭘 뜻하냐? 나의 살찌는 체질을 내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결정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생화학적 반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질병 관련된 것들이 다 장에서 시작된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장 속의 미생물에 따라 저희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나요? 네, 당연하고요. 일부 학자들은요, 거의 모든 질병의 90%가 장에서 시작되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면역 기능이나 뭐 소화 및 대사 기능, 유전자 발효 기능이 다 이 장과 관련돼 있고요. 또 우리 몸속에서 이 면역 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이 장입니다. 우리 몸속 전체 면역 세포 중에 60%가 장에 있고요. 또 신경 전달 물질하고 많은 신경 세포가 이 장 속에서 분포가 되기 때문에 또 장을 우리가 제2의 뇌라고 부를 정도로 신경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면 장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유산균, 식이섬유. 이거 두 가지를 풍부하게 먹어야 되는데요. 자, 요거트나 김치 같은 데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죠. 이런 거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주기 때문에 충분히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채소, 과일입니다. 예, 식이섬유가 정말 많이 들어있고 또 많은 영양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함께 드셔주시면 장에 너무 좋죠. 그러면 채소, 과일 중에 특히 다이어트 효과적인 그런 채소, 과일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당근과 양배추입니다. 이 당근은요, 뭐 비타민C, 비타민K, 칼륨, 식이섬유 많은 영양소가 있고요. 그중 대표적인 게 베타카로틴이죠. 베타카로틴은 비타민A의 전구 물질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몸속에 있는 활성세포가 DNA를 산화시킨 것을 막아주는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이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이 가장 풍부한 음식 중 하나인 당근이 이 칼로리가 혈당지수도 낮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이나 혈당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마음 놓고 섭취할 수 있는 게 바로 당근이죠. 그리고 양배추도 정말 좋은데요. 일단 양배추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칼슘,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K, 비타민 U, 뭐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고요. 특히 비타민 U는요, 위점막을 보호하는 성분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죠. 원래 이름은 이제 메틸 메티오닌 설포늄 크로라이드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MMSC라는 건데요. 이 성분이 위점막을 보호해주고 손상된 위벽을 치유하고 궤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 그래서 궤양, 얼서의 앞글자를 따서 비타민 U라고 명명이 됐습니다. 양배추 칼로리가요, 100g당 약 40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혈당지수도 26밖에 안 돼서 굉장히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이죠. 다이어트 할 때 당뇨가 있어도 또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럼 당근과 양배추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나요? 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근 양배추 라페. 저희도 집에서 만들어서 자주 먹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프랑스어로는 채를 썬 당근을 라페라고 하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샐러드나 피클처럼 즐겨 먹는 음식이 당근 라페인데요. 이것을 당근과 양배추를 섞어서 당근 양배추 라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데요. 당근과 양배추를 썰어서 거기에다 소금을 넣고 좀 절입니다. 절인 다음에 나중에 식초를 좀 넣고 올리브유 오일도 넣고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함께 넣어서 버무려가지고 숙성시켜 드시면 되는데요. 냉장고에 넣어서 한 반나절 숙성시켜서 드시면 되고요. 한 1, 2주 안에 다 드시면 좋은데요. 이거 굉장히 새콤달콤하고요. 그리고 또 샐러드로 먹을 때도 좋고요. 또 반찬처럼 먹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에 같이 김밥에 또 넣어서 먹어도 좋고 굉장히 좋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채소과일을 매일 섭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럴 때는 주스나 스무디로 만들어 먹는 건 어떤가요?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채소과일을 직접 먹으면 좋은데 소화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드시기 어려운 분들은 주스나 스무디로서 간편하게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권장드리는 스무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바나나 양배추 스무디입니다. 요거는 장 건강에도 좋고요. 체중 관리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바나나 속에는 저항성 전분하고 펙틴이 많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B6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충분하게 먹게 되면 이 장내 독소와 노폐물 배출, 또 장내 유익균이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되죠. 바나나 양배추 스무디를 드시면 이 안에 있는 저항성 전분 덕분에 소화 속도도 늦춰주기 때문에 포만감도 유지되고 그래서 아주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먹는 게 밥이잖아요. 네. 근데 흰쌀밥을 대부분 뭐 많이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네. 잡곡밥이 먹기 힘드신 분들도 그렇죠. 많아서 맞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네, 잡곡밥이 어려우신 분들은 흰쌀밥을 드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더라도 혈당을 낮추면서 흰쌀밥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밥을 지으실 때 기름 한 스푼을 넣는 겁니다. 뭐 코코넛 오일이나 또는 올리브 오일 같은 거를 식물성 오일을 한 스푼 넣고 이렇게 밥을 지으면요 이 전분의 분자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저항성 전분이 생깁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바로 뭐냐면 흡수가 잘 안 되는 쉽게 소화되지 않고 흡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전분이 되는 거거든요. 2020년 국제 생물 고분자 퀴즈 연구를 보면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오일을 넣었을 때 저항성 전분이 더 잘 만들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코넛 오일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밥을 식혀서 찬밥을 만드는 겁니다. 이 폴란드 포즈나는 의대 연구팀이 32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46g의 같은 양의 쌀밥을 두 그룹 나누어서 한 그룹은 갓 지은 밥을 먹였고요. 다른 그룹은 밥을 24시간 동안 식힌 후에 다시 살짝 데워서 먹게 했습니다. 식사 전에 혈당을 측정했는데 갓 지은 밥을 먹은 그룹은 혈당이 식전보다 식후에 평균 70 정도 올랐어요. 근데 식혔던 밥을 먹은 그룹은 평균 49 정도만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혈당을 많이 안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혈당 유지 기간도 갓 지은 밥을 먹은 그룹이 45분 정도 지속됐는데 식혔던 밥을 먹은 그룹은 35분만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먹을 때보다
차게 식힌 밥을 다시 데워 먹는 것이 훨씬 더 혈당을 덜 오르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물성 기름을 한 스푼 넣고 예, 밥을 한 다음에 그것을 냉장고에 넣어서 식히고 나서 나중에 끓여서 살짝 데워 먹는 것, 이렇게 하면요 예, 그냥 드셨을 때보다 저항 전분을 무려 10배까지 증가시키기 때문에요 칼로리를 거의 60%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은 저희가 갓 지은 밥을 네. 잘 소분해서 냉동실에 많이 넣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 그런데 아쉽게도 이 저항성 전분을 충분하게 만들려면 냉장 보관이 맞고요. 냉동 보관은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냉동 보관하면 전분 주변에 수분이 얼어버리면서 전분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은 저항성 전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냉장시켜서 두는 것이 훨씬 더 저항성 전분을 잘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내에 좋은 미생물을 있게 하려고 하면 이제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네. 하는데 땡땡땡에서 그냥 맛있는 식이섬유들도 있잖아요. 아, 있죠, 있죠. 식이섬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네. 수 있을까요? 식이섬유는 유산균의 네.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섭취해도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지 못하면 유산균이 오랫동안 장속에서 증식하고 살아남지 못하죠. 그래서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먹으면 제일 좋죠. 요거트도 많이 들어있고 네. 그다음에 또 김치 유산균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또 요즘에 뭐 시판되는 유산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 활용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과일 야채 같은 것도 충분히 드시면서 장 속에서 유산균을 잘 살아서 네. 쫙 커질 수 있도록 유익균들이 도와주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죠. 장 속에 독소가 엄청 많거든요. 이 독소들을 흡착하는 역할도 있어요.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 요것도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막 식이섬유 혹은 섬유질 이러면 되게 그냥 질긴 뭔가만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은 아닌가 봐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기지 않아도요 식이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식이섬유들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거에도 다 들어있고 네. 그리고 뭐 올리고당 같은 경우도 식이섬유로 이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프리바이오틱스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에 살 안 찔 수 있는 체질로 바꾸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까지 음식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다음 중요한 게 또 역시 운동,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운동은 당연히 일단 근육량을 늘려서 그래서 체질을 바꾸죠. 무슨 체질이냐? 대사가 잘 되는 체질로 바꿉니다. 그래서 운동 자체가 또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너무 중요하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티솔 수치가 증가합니다. 밤에 또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못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식욕 증진 호르몬이 또 확 증가합니다. 예. 숙면을 했을 때 식욕 억제 호르몬이 잘 나오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수면 관리 너무 중요한데요. 스트레스 관리할 때 제가 많이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명상입니다. 명상. 명상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리면서 천천히 예, 몸에 힘을 빼고 심호흡을 통해서 나의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메타인지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메타인지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능력인데 이 능력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뇌 중에서요 이 전전두엽 제일 앞에 있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증가합니다. 이 능력이 증가하게 되면 자기 조절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다이어트도 잘할 수 있고 또 인생에도 성장하고 또 성공하는 삶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